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피니트의 리더이고 또 노래를 하고 있는 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항상 무대에서 일곱 명이서만 노래를 하다가 제가 혼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스트에도 초대를 받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뮤지컬 할 때 항상 초대해 주신다고 해놓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같은 소속사 선배시기도 한 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멜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곡인데요. I Need You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꿈꿔왔던 순간이 무너지고 내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모두 떠나고 난 뒤에 홀로 외로움과 상처뿐인 내게 다가오는 너 날 안아주면 안 돼요 손 잡아주면 안 돼요
김문호선생님 엄청 좋아들 하시네요. 성규 씨. 네네네. 잘 들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색다른 모습인데. 아, 예. 낯설으시죠? 예. 저는 인피니트라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아, 진짜요?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성규 씨? 아,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규 씨랜데? 나머지 멤버분들은 이렇게 솔로 네.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응원을 보통 많이 해줘요. 네. 뭐 응원 안 하면 본인들이 어떡하겠어요, 뭐. 응원해야죠. 네.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고 네. 격려도 해주고 또 모니터도 다 해주고. 아, 모니터까지 네. 해주고. 네. 오늘 모니터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멤버들이 모니터를 한다면 네. 저 형이 네. 새해 아침부터 굉장히 네. 새해 아침이 아니죠? 예. 네. 여기 밤 12시 방송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어떤 분들한테는 아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새해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 멤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굉장히 락적인 성향이 강한 곡들을 네네. 선보였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해서 이런 곡들을, 원래 뭐 밴드를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락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네. 자랐고 고등학교 때 이제 스쿨 밴드를 시작을 해서 아 진짜 네네 밴드 이름이 뭐였어요? 아 이거 다 멤버분들이셨어요? 한 뭐 60인조 밴드 예 뭐라고 이름이? 비트 예, 맞아요. 비트라는 예 이름 좋다 근데 비트 예 비트. 세련됐어 예. 그죠 단두대보단 낫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밴드 했는데 단두대였거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로만 알고 계신데 예. 그 앞에 혼수 상태라는 말이 붙었어요. 혼수 상태 비트? 예, 예, 예. 와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다들 그때는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했던 밴드 이름들은 네. 지금 들으면 참 우리가 소화해내기 힘든 그런 밴드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조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어떤 곡들을 했었는지. 그때는 사실 굉장히 터프한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다들. 뭐, YB 선배님의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진짜? 또, 예. 그리고 또 피아 선배님들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때 공연을 했던 게. 네. 어떤 거? 굉장히 터프한데? 예, 터프해요. 괜찮아요. 네. 아유, 남자라면 예. 터프해야죠. 예. 난 아직 꿈속인가? 피아. 내 맘 텅 비고. 머리 멈춰버렸어 뭐 이런 거 굉장히 지금이랑 다 다른데 아니 근데 네. 그 나온다 그게 그러니까요 저는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링킨 파크도 굉장히 좋아했고 어렸을 때 네네네. 음악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네. 이번 솔로 앨범에도 곡 작업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크게 참여를 했다기보다 네네 작사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작사가 크죠. 작사, 네. 작사, 작곡, 저작권료 50대 50. 아, 역시. 예. 그럼 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가장 와닿네요. 그럼 작사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죠. 굉장히 수익적인 면에서. 예. 예. 이렇게 성규 씨처럼 솔로 앨범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 한발 내딛는 그런 네. 도전을 하시는 팀을 한 팀 더 지금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점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밴드 브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이쪽에서 나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브릭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좀 저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릭에서 베이스 치는 강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현민 씨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릭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허규라고 합니다. 허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브릭에서 드럼 연주하고 있는 이윤만이라고 합니다. 이윤만 씨 반갑습니다. 근데 브릭은 어떤 밴드입니까? 네. 모던 락 밴드라고 봐야겠죠. 아까 성규 씨 노래하는 것도 봤는데 저희랑 되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모던 락 음악을 하고 저희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대기할 때 여기 규가 너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허규 씨예요. 허규 씨. 야, 우린 잘 됐구나.
다 기울어. 어, 그래서 깜짝 놀라셨구나. 네, 아,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인기가 네, 있다니.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사실 허규 씨하고 성규 씨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 할 때 네. 허규 씨하고 맞아요. 네. 성규 씨하고 같은 역할, 더블 캐스팅이었어요. 네, 지옥 역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 같은 역할 하는 게 저도 아닙니다, 참 아닙니다. 민망합니다. 그래서 허규 씨가 무척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현민 씨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연관이 있어요. 아. 강현민 씨가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에 성규 씨가 다니고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참. 예, 많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네. 예. 호준 씨. 예, 네. 얘기하실 거 있죠? 아, 예. 그런가요? 예. 아, 그건 모타로 들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런 바보 같은 벌써 사람. 벌써 여기야? 예? 벌써 여기야? 먼저 하세요, 예. 강현민 씨는, 음악 하신 지 오래되시고 유명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일기예보하고 러브홀릭으로 활동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유재하 가요제. 예, 출신이시고요. 딱 이 노래 하면 아는 게 놀러와. 그것도 있었고, 좋아, 좋아. 아, 혹시 시간 좀 불러주세요. 네? 너무 좋아. 나 왜 이래. 내가 좋아서 그래. 음이 안 맞죠? 네가 좋아. 그쵸? 너무 좋아. 네 모든 걸. Yeah. 아, 유명한 곡들 많아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성규 씨는 저기 네. 브릭의 노래를 들어봤나요? 푸른 너라는 노래를 어? 들어봤어요. 어? 어떻게 해요? 서양 그 수박 그 사이트. 아, 예, 예, 예. 그걸로 제가. 서양 수박 사이. 아, 푸른 너라는 곡을 얘기하셨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인지 허기 씨가 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브릿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형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사의 모토 그걸 잡아 오셨는데, 네. 주위에 이렇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너무 알지 못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들 힘들어 한대요. 네. 이렇게 뭐, 아유,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재미도 없다, 맨날 똑같다. 네. 뭐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쓰고 싶으셨다고. 아, 해서. 좋네요. 네, 네. 2013년에 브릭의 모습이 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규 씨도 기대되죠? 저, 예, 네, 그. 굉장히 기대가 돼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는 얼굴인데요 보니까 그럼 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귀엽네요. 성규 씨 저희 색깔 다 해놓고 좋아할 만해. 아 이 귀염이 잘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성규 씨가 귀염이를 잘하시면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건데 YB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 직접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성규 씨한테 어울릴만한 걸 하나. 자, 귀요미. 자. 아, 이게. 예? 그냥 해. 자,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은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은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잘한다! 아, 아유, 저기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걸 두 번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 잠깐만 이게 좀 허규가 꿈꾸는 여기 있는 규가 모두 자기 규인 것처럼 허규가 귀염이라면 있는 규들을 다 흔들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규 말고 허규한테 응원을 좀 해주시죠. 어때요? 형님 죄송한데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허규 씨. 뭐 액션. 아 허규 씨. 액션 해야 되나? 여기 있는 규가 다 당신 뭐, 뭐. 거야. 액션 이건 해볼 만한 일이야. 귀염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참. 1 더하기 1은 귀염이. 2 더하기 2는 귀염이. 3 더하기 3은 더 귀엽게. 4 더하기 4는 귀염이. 그렇지. 5 더하기 5는 더... 귀염이. 6 더하기 뭐야 귀염이. 에이 가실 거예요.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규비타. 규비타로. 성규 씨 고마워요. 아니 아니요. 아. 귀비타 당신 거야 오늘. 감사합니다. 야
자, 브릿의 첫 출발을 귀요미와 함께 했습니다. 형님, 아. 브릿입니다. 예, 브릿. 예. 예. 아, 제가 발음. 브릿, 브릿. 릭, 릭. 아, 이거 시옷, 시옷. 아니에요. 기억, 기억. 브릿. 아, 아 형. 기억. 기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브릭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미니 앨범 정도를 하나 더 내고 연말에 다시 이제 정규 앨범을 내서 뭐 불러주시는 곳들 많이 찾아뵙고 예. 뭐 공연 정말 많이 하면서 뭐 예. 14년, 15년 뭐 앞으로 쭉 네, YB처럼 굉장히 예. 오래 네,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브릭의 노래를 들어봐야 할 텐데 성규 씨 가시기 전에 예, 예. 브릭을 직접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멋진 가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배울 점이 너무너무나 많은 최고의 실력파 밴드 브릭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처음 작사를 참여를 한 거라서 제 앨범에 많이 좀 어려웠어요.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예. 노래 스타일이랑 보통 아이돌 음악이 이제 노래들은 이별하거나 예. 사랑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주로 하는데, 사랑이 주제죠.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네. 난 널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 되게 무서운데 만나서 다 줬는데 네, 사랑하진 않았어요? 진심으로 널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런 그럼 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제는 제가 정하지 않아서 그 곡자 형님께서 넬에서 이렇게 베이시스트 예. 그 정훈이 형이라고 계세요. 예. 근데 정훈이 형이 그런 경험을 그런... 하셨나 봐요. 저는 아니고요. 네, 새 이렇게 떠넘기가 되는데요. 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쁜 남자세요. 네, 보고 계시다면. 아.